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어린이들 학생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도 믿습니까? 예, 그런 믿음으로, 예, 그런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캐나다 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우리 감사주일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죠. 이 Thanksgiving Day는 그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와 우리 캐나다에서는 꼭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원이 이 추수하는 일뿐만이 아니고 제가 좀 유래를 찾아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감사한 일이나 그런 특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원과 이유가 어떻든지 10월 둘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을 우리 캐나다에서는 Thanksgiving Day로 정한 것에 맞추어서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은 매년 10월 둘째 주일, 다음 주일이 되죠,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 시기도 그렇고 또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11월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지요. 그리고 꼭 추수라는 말을 씁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감사 주일이라고 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야지만 특별히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이렇게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성도를, 어떤 성도를요, 이 사람은 성도다 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할 때에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감사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런 사람을 뭐만도 못하다고 하죠?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당신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건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그런 것입니다. 또 결초보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되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위험한 데서 구해주면 그것이 바로 결초보은이 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조상들은요 배은망덕을 아주 꾸짖고 그리고 결초보은하는 것은 칭찬했습니다. 말하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 감사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랐습니다. 우리 과거의 한국에서는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충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죠.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효라고 했습니다. 효도한다지요. 그래서 조선시대 한국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져야 하는 그 생활의 윤리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충과 효였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다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거 조선시대 한국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하느라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까지 효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보다 앞서서 한국에 전파된 천주교가
그 한국에 처음, 그러니까 조선이죠. 그때는 조선에 처음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제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죠. 제사한다는 것은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상 숭배를 못하겠다고 해서 초기 천주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로부터, 조선 조정으로부터 아주 그 공식적인 박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주교인이 되는 것을 불효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조정에서는 천주교를 그래서 아주 위험한 그런 사상이라, 종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천주교와는 달리 우리 개신교는 한국에 전파된 것이 19세기 말이라 이 제사 문제로 공식적인 박해를 그렇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제 해방 이후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그 집안에서 욕을 먹고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곤 했었죠. 그 욕하고 따돌리는 그 속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효한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가 이 제사 문제를 두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 공경하고 더 잘 감사하고 더 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가 하면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성도인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를 우리 성도들이 더 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감사도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인생에 그런 앞서서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를 베풀어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준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를 정말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가기 쉽게 돌 계단들을 만들어 두거나 어떤 다듬은 나무로다가 계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가 한결 수월해요. 다칠 위험도 훨씬 적고요. 그래도 그 계단들을 밟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막 땀이 납니다. 그럴 때요, 제가 막 그렇게 계단 밟고 올라가면서 땀이 나잖아요. 그럼 그럴 때 힘들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 계단 만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올라가기 쉽고 덜 위험하라고 만들어 놓은 계단들을 밟고 올라가는데도 나는 힘든데 이 계단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 올라가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가고 다치지 않게 올라가라고 그 수고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산 위에까지 계단 만드는 데 쓰면 나무를 나르고요, 무거운 돌들을 그런 나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막 땀이 나고 힘들면서도 마음속으로 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절로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어디 가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필요한 볼펜을 하나 산다고 해보세요.
아마 뭐 1불, 2불 이 정도면 볼펜 하나 살 거지요. 그런데 그 1불, 2불 가지고 그 볼펜을 내가 만들 수 있나?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1불, 2불 주면은 볼펜을 사는데 이 볼펜을 내가 정말 1불, 2불 그 비용 가지고 이 볼펜을 만들 수 있나? 절대 못 만들죠. 그를 생각하면 야, 내가 1불, 2불 가지고 이 볼펜을 살 수 있다는 거, 볼펜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필요해서 쓰는 사실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다 보게 되면요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실제로 돌아보면요 고맙고 감사한 것들이 여러분 참 많지 않습니까? 찾으면 찾을수록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실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로운 환경뿐만 아니라 나에게 현재 해로운 환경과 또 그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 모든 환경,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아, 참 좋은 소리지. 좋은 소리라는 것은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야, 안 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도 제대로 감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말씀 뒤에는요 이면에는 이렇게 되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다스리셔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나를 해하려고 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일하신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결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못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의 그 악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해롭게 한 그 사람에게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롭게 한 그 사람에게까지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 능력이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환경,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30편을 봅니다. 다윗이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깊은 곳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셨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의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셨습니다. 스월은 사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까지 왔는데 그래서 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할 수 없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는데 살게 됐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하자면 다윗은 그 누구도 깊은 곳에 빠진 그 다윗을 끌어낼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다윗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닥쳐온 사망의 그림자를 다윗도 피할 수가 없었고 누구도 그 그림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끌어내주셨고 고쳐주셨고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받고 춤이 되게 하시고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노염은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어떻다고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몇 절 건너서 이어지는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아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무엇이 되게 하시고요?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받고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감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감사는 사람의 감사, 사람의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감사요 그리고 십자가의 윤리이고 삶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다른 번역은 내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속에서 솟아나는 찬송을 억제할 길이 없습니다. 나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나의 원수들조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내가 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그래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마음속에서도 반응이 나죠. 뭔가 위축이 되고 긴장하게 되고 아니면 무슨 위험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길까 봐 막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아도요 내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찬송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요 그냥 막 내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런 고백이 말이죠, 사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신도 못 막아요. 자신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감사가 넘쳐나오게 되고요,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오게 되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행여 만나도 그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감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름 7월 8월에 한국에 가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한국의 그 대도시에, 예를 들면 서울에 이게 사는 분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산다는 거였습니다. 다들 그냥 바빠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각 다 바빠요. 자기 가야 될 길에 오직 그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해야 할 일, 그냥 여기에만 머리가 다 집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청년, 지나가는 청년을 봤는데 아차, 지갑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래, 마침 반대길로 가던 어떤 그 좀 나이 드신 아저씨 되는 분이 뒤에서 툭 소리가 나니까 돌아봤어요. 지갑이 떨어졌거든요. 그 청년이 바로 가니까, 아, 여기 여보시오, 청년 여기 지갑이요, 그 일로 줬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요 막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자기 지갑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멋져갖고 지갑 죽고서는요 멋쩍은 얼굴로 그냥 돌아가고 그냥 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기 여보시하고 지갑이 한 그 사람도 또 바쁜지 그냥 가니까 그냥 또 자기도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왜 이렇게들 바쁜가. 아니, 지갑 떨어뜨린 거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도, 그 가르쳐 준 사람도, 아니, 뭐, 그거 갖고 그럽니까? 아주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좀 그렇게 좀 하면 보기도 참 좋잖아요. 근데 다 바빠요, 바빠. 감사합니다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 저 사람 저렇게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가요. 그래서 저도요, 어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제가 그래 부딪힌가 미안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들어보면 벌써 없어졌어. 아, 미안합니다 감사할 시간조차 없어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말해요.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믿는 성도로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세상의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나를 해롭게 한 사람에게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윤리입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세상 도덕과 윤리를 겨우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누구에게든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